우리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먼저 기도하기 전에 기도 제목부터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운동의 작품을 남길 전도자의 기도입니다. 복음운동의 작품을 남길 전도자의 기도.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기도할 부분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유산을 후대에게 전달하고 남기는 정말로 인생 작품이 되어지는 그러한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영적 문제 어떤 문제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속에 들어가면 돼요. 그리고 그 복음 속에 들어가서 복음을 확인함으로 말미암아 감사가 회복되면은 여러분 있는 문제, 영적 문제도 언제 치유된지 모를 정도로 치유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오늘 또 말씀 속에, 복음 속에 들어가서 참단 감사를 회복하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알 것 알고 기억할 걸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 잊지 말므로 말미암아 정말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놓고 축복하시는 인생 작품을 남기는 귀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들 마음에 담고 주여 나의 삶 속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소서. 성교성에 있게 하소서. 나의 후손이 성교성에 있게 하소서. 열방 중의 제자들과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작품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제자의 길에 있고 전도의 길에 있고 선교의 길에 있는 인생 작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알 것과 잊지 말아야 될 것과 기억해야 될 것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소리 내어서 같이 한 음성으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을 전도를 위해서 작품되어지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알 것과 기억할 것과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약속들 붙잡고 한 번뿐인 우리 인생이 언약을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인생 작품 되어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